광무제 유수. 전헌의 궁궐인 한고조 유방의 장낙궁과 한무제 유철의 장량궁과 오조궁에 있었던 수도는 경도인 서울의 국내성이라고 했으며, 이곳이 진시황제의 아방궁에 있었던 만리장성이며 조선의 화성이라고 했습니다. 진나라 목공과 진시황제의 역사 속 움직이는 동선이 정확히 정조대왕 홍제전서의 무대 화성과 일치된다고 했습니다. 전한은 경도인 서울의 신도 후에 봉해진 전한 왕실의 외척 왕망에 의해 내부에서 붕괴된 것으로, 국내성이 있었던 경도인 서울 이외의 전한의 세력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전한의 잔류 세력 중에서 신나라를 멸하고 왕조를 부활시킨 영웅이 등장하니 이분이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유수였던 것으로 이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광무제 유수.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하고 아리아넥스가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출생의 비밀. 한세조 광무 황제 유수는 중국 후한 왕조의 초대 황제로, 아명은 호묘, 자는 문숙이고 남양군 최영현 사람이다. 전한의 초대 황제 고지의 구세손으로, 신나라 말기의 혼란을 통일하고 한 왕조의 제흥으로서 후한 왕조를 선포하였다. 시호인 광무는 한 왕조를 중흥시켰다는 뜻에서 광활란을 평정했다는 뜻에서 무의 문자를 사용한 것이다. 광무제 유수의 고향 남양군 최양형과 왜 유수가 광무 황제인지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남양군 최양현이란 주나라의 지우고 채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남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은 강령, 영주의 과포,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르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익양이 군명인 경상도 영천의 군명 영주와 영평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영평의 군명을 동음 양골 영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영평의 군명 영흥은 함경도 영흥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룡 역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영평과 함경도 영흥은 영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군명 박평 박주란 부도 박투라는 의미입니다. 함경도 영흥은 또한 태조 이성계의 고향으로, 영흥의 군명 쌍성이란 총관부가 있었던 곳으로 제왕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함경도 영흥의 지명을 더 밝혀봅시다. 함경도 영흥의 궁실과산천을 인용합니다. 선원전 부 동남쪽으로 13리 흑성리에 있으니 곧 환주의 옛 저택으로, 태조가 출생한 땅이다. 태조가 이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그 명칭이 없으니 또한 하나의 유감된 일로 아니겠는가. 함의 하륜이 비로소 용흥이라 이름하였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용흥을 용흥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이 용흥 지안 성소 대령으로, 이곳이 황제 혼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며 우순의 고향으로 제왕에서 국내성이 있었던 박두였던 것입니다. 광무제 유수가 전한의 수도 지역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광무 황제. 호한의 공국자 유수의 군왕에 대한 호칭이 광무입니다. 통상 호칭은 그분의 정치적인 성향, 성격이 아닌 그분의 봉지 또는 기반 지역과 일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광무제 유수의 고향 지역이 바로 제왕의성, 국내성과 그 주변 지역인 고죽국입니다. 우선 고죽국이 어느 곳이었는지 그 지명을 먼저 살펴봅시다.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을 내미홀, 장지, 소해, 안서,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고죽국인 고죽입니다. 황해도 해주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공북로, 북성문루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산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희경로, 객간 북쪽에 있다. 신속주의 기에 광산은 전라도의 거읍이다. 옛날에는 누각이 있어 이 고을 치소의 북쪽에 있었는데 이름을 공북루라 했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해주와 전라도 광산에 동일한 공북루가 있었다는 것은 이 두 지역이 동일한 위치의 지역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입증해 봅시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 해양, 화평, 무진, 익양, 소속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이란 해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상기 고죽국이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차분히 살펴봅시다.
광주와 무주입니다. 광무제 유수는 자신의 고향 땅을 기반으로 신나라를 멸하고 후한을 건국했기 때문에 광무라는 황제의 호칭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역사의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오직 필연뿐입니다. 아리안엑스는 이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신나라의 건국자 왕망은 전한의 수도를 기반으로 전한을 멸했으며 후한의 건국자 유수는 또한 전한을 멸한 왕망의 신나라의 수도를 기반으로 역시 신나라를 멸했던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후한 건국, 광무제 유수의 직위와 업적을 위키백과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등장하는 지명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건무 원년 허베이의 실력자가 된 유수는 부하들로부터 황제로 즉위하라는 상주를 받았다. 유주에서 계산하는 도중에 두 번이나 사형하다가 세 번째 요청에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고 적복부라는 찬문을 부기한 네 번째 요청으로 즉위를 수락하여 6월에 즉위 요노를 건무라 했다. 처음에는 패배했던 풍의가 군사를 정비해 정미군을 격파하고 서쪽으로의 퇴로를 끊어서 동쪽 의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광무제의 군은 군량이 다한 정미군을 전투 없이 항복시켰다. 건무 6년에 산동을 평정하고 건무 9년에는 농서를 공략하여 현지의 지배자 외연은 병을 앓다 굶어 죽고 길을 이은 아들 외수는 건무 10년에 항복하였다. 건무 12년 촉당의 공손수를 멸함으로써 중국 통일을 달성했다. 상기 광무제 유수의 활동 지명 중 유주, 의양, 농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유주,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유주의 치수는 하북성 대흥현 사남이며 진나라의 유주의 치수는 하북성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동, 하서, 하남, 하북의 기준이 되는 하를 먼저 살펴봅시다. 경상도 하양의 군명을 하주, 화성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화는 화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하양의 군명 화성은 바로 전한과 신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화성이며 국내성 만리장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의 근처가 광무제 유수의 기반지역이었습니다. 하의 근원인 경상도 하양헌의 여근이 화양역입니다. 현의 서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화양의 지명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성에 가까운 곳에 화양의 촉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주가 대흥현의 서남이라고 했으니 대흥의 지명도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충청도 대흥현의 군명을 임전성, 금주, 임성이라고 합니다. 박연폭포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천마산입니다. 현재 개성 시내의 산으로 나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인용합니다. 높이 최고봉인 망경대를 비롯하여 청량봉, 성무산 등 안봉이 연봉을 이루며 조사했다. 고려 건국과도 관계가 깊은 개성의 진산이며 피난성으로 축조한 대흥산성이 있다. 대흥이 경도인 개성의 지명이었습니다. 신시계천의 부도 개성이 대흥으로 이곳의 서남쪽이 유지였던 것으로 개성은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대흥은 또한 수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안지성의 남문이 대흥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주로 직접 들어가 봅시다. 경상도 밀양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유산역 풍각현에 있으며 부에서 60리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유주에 있었던 산인 유산이 풍각현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상도 대구의 요건을 인용합니다. 유산역 풍각 고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유산에 있는 지명이 유주로 고현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현, 고양, 고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고양, 덕양, 요양은 제왕의 성,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광무제 유수의 활동 무제가 전한과 신나라의 수도 주위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의양, 정미군을 항복시킨 의양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의양, 의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을 의춘, 의주, 의성, 춘성, 천정, 용주, 덕주, 동모, 오울매라고 합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의 의주로 덕원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 중 덕주, 평안도 덕주의 군명을 유원, 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덕주와 덕원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요란, 신시계천의 무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국내성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을 다를성, 행주, 덕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 덕양이란 덕주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고양은 제왕의 성,
공내성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상계에서 유주가 있었던 곳이 고현도로 의향과는 중복되는 지명이었습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 중 동모. 자, 이제 발해가 공국된 동모산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동모산성을 뜻하기도 하며 698년 대지영이 발해를 공국한 뒤 제3대 문왕 때 상경 용천부로 도읍을 옮기기까지 56년간 발해의 수도였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 동모는 발해의 공국자 대지영 일가가 포로로 억류되어 있었던 공내성의 영주 무주였습니다. 이곳에서 거란인 즉 이 지역 출신인 이진칭의 난을 기회로 영주성을 탈출해서 이곳 동무에 있었던 산인 동모산의 건너편 촉에서 대진국 발해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 중 의춘. 경상도 양산 의령 덕원은 의춘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의춘은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방궁은 국내성인 화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덕원의 군명 중 춘성. 춘주에 있었던 하천이 춘천이고 성이 춘성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을 삭주, 광해, 안양, 수춘, 봉산, 오근내, 춘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 광해란 광해군이 황제가 되기 이전 가지고 있었던 봉지로 이곳이 광주이며 이곳에 있었던 문이 서울의 광화문이라고 했습니다. 왕부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농서. 광무제 유수가 점령한 농서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이곳 농서가 바로 당고조 이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을 오곡, 우차탄원, 오간, 동주, 농서, 서성, 옥곡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서흥의 군명이 농서로 소주 서산에 있었던 성이 서성입니다. 충청도 서산의 군명을 부성, 기군, 소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서산의 군명 부성은 또한 부평에 있었던 성이기도 합니다. 인천 부평 도읍의 군명을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라고 합니다. 상기는 길주와 창령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광무제 유수는 건무 10년 농서를 점령하고 건무 12년 촉당을 점령해서 천하를 통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서의 지명이 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지명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후한의 수도 낙양. 광무제 유수가 고죽국인 해주의 국내성 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아마도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지 낙양의 도읍을 정한 것 같습니다. 후한의 수도 낙양에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상주 상락 타랑벌 사벌 상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란 이곳이 제후국 상나라의 서리 도읍한 곳이라는 의미로 역사 속에 상주의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상주의 역원을 인용합니다. 낙양역 주서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 상주에 가까운 곳에 낙양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도 문경의 역원을 인용합니다. 본도에 속한 역이 18인데 요성, 덕통, 수산, 낙양, 낙동, 구며, 쌍계, 안계, 대은, 지보, 소계, 낙원, 상림, 낙서, 장림, 낙평, 안곡이다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문경의 역원 낙원, 낙평과 낙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낙양이 문경의 역원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 속 문경과 낙양이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문경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권근의 기문에 광갑이 가장 험하여 벼랑에 의지하여 사다리길을 만들었다 하였다. 어병갑의 시에 방비의 시설이 함곡강같이 장하고 가기 힘들기는 촉나라 길처럼 험하다고 했습니다. 이곳 문경이 한양 고죽국인 해주에서 촉으로 넘어가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문경의 군명을 관문 고사가리성 관산 문의 관현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문경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문경의 군명 관산이란 관악과 동일한 산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결국 악이 산으로 험한 산을 우리는 악이라 부릅니다. 관악이 바로 관악산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선천에 관악산 현소쪽 오리 시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악산이 역사 속 과천에 있었던 것으로 경기도 과천의 군명이 부안으로 부평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천 부평도읍의 군명을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라고 합니다. 상기는 길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위치의 지명들로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관악산이 파지역과 초계 경계지역에 위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낙양에 있었던 산이 낙산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산천조를 인용합니다. 오봉산 부동쪽 시보리에 있으며
낙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양양의 동쪽 시보리에 낙산이 있었던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양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은 익현 동령이라고 합니다. 장기는 양양청하 익현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경상도 하동의 군명 하남이란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며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이란 국내성이 있었던 영주의 지명으로 고죽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국내성에 있었던 제왕의 지역 시보리에 낙산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동대문이 역사 속 위치한 곳이 낙산으로 낙양에 있었던 산이 낙산으로 서울의 동대문 너머가 바로 역사 속의 낙양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문경의 요건에 낙양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을 분사 분용 낙천 양학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 낙천이 바로 낙양에 있었던 하천으로 전라도 나간군의 건치 현역을 인용합니다. 원래 백제 분차군에 고쳐서 불령군을 삼았고 고려에서는 지목 이름으로 고쳐서 나주에 소속시켰다고 합니다. 전라도 나간이 나주에 소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주의 군명을 비단금자의 금산 금송 진해라고 합니다. 비단금자의 금산 금송인 금도는 천황님이 계셨던 간다라인 초계 지명으로 낙양이 초계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주에 소속되었던 것입니다. 낙양이 지명인 전라도 나간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동쪽으로 개운산을 바라보고 서쪽으로 금오산이 끝났다. 나간에 등장하는 금오산이 바로 경상도 경주의 군명 금오입니다. 향산 유랑가와 금간산 왕견록을 인용합니다. 향산 유랑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보던 길로 청려장 둘러매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매기요 청천간 군원이라. 금강산 왕경록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뻗은 길에 천천자로 걸어 석경에 막대 짓고 단발령 높은 곡에 겨우 올라 금강산 바라보니 향산과 금강산은 천하의 중심 금성 전부가 있었던 오로봉 중에 한 봉우리인 향로봉으로 그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무제 유수가 전황과 신나라가 있었던 파 지역인 고죽국 해주에서 천하를 통일하고 천황님이 계셨던 초계 낙양에서 후한을 공국했던 것입니다. 이곳 후한이 공국된 곳이 바로 대진국발해가 공국될 안시성이었습니다.